여러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더위를 극복하려고 한 7시간 동안 등산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이 아주 행복해요. 근데 그때도 누군가가 갑자기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등산을 원래 좋아하는데 요즘 등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지난주에 한번 갔으니까 이번주도 가고 싶은데 제 손님이 다 끊어졌습니다. 아, 늙으면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그런다더만 뭐 등산 벌써 등산 친구는 다 없어졌어요. 다들 뭐 뭣이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못 간대요. 근데 그래도 좀 문둥간에 성승한 후배놈을 하나 꼬셔서 한번 등산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내가 그럼 저도 하는 거야? 나 친구 꼬시려고? 네, 안녕하십니까 지웅아. 네, 이번 주 등산 한번 가자. 등산이요? 아니, 형 선배나 친구들은 다들 고장나서 못 다닌데 그래도 니는 후배니까 성성하지 않냐? 저 발목이 안 좋아서. 발목 못이 안 좋아? 아니, 젊은 놈이 발목 못이 안 좋아? 발목 관절이 안 좋아서 차 운전 엑셀할 때도 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럼 형하고 너도 등산 제대했어? 높은 데 못 갈 것 같고 걷기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절이 나가서. 안녕히 계세요. 그럼 나 혼자. 야, 등산 좀 가자 나랑. 어? 귀찮아. 뭐시 귀찮아. 지난주에 한번 등산 갔다 와서 지금 좋아졌는데 또 가고 싶은데. 응. 우리 딸밖에 없다. 아, 진짜 귀찮아. 그래도 야,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 것 같아. 야, 등산 가면 시원하다니까. 그늘이야. 다 바람 시원하게 불고 나이 먹고 죽은 것도 서러운데 말이야. 어? 같이 이러 놀아. 아, 논다는 게 아니고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데 그러냐. 같이 한번 가자. 그러니까 아빠 인생을 잘 살아야 돼. 등산 갈 친구들도 오래오래 있고. 야, 여보 나한테 잘해 평상시에. 아니 자네, 아니 자네도 어차피 높은 산 못 가니까 자네도 땡이야. 아니야, 내가 당신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언제든지 쫓아가 줄 수 있어. 둘이 사이좋게 지내세요. 저 말고 엄마랑 가요. 야, 내가 무슨 뭐 유치원 뭐 보모 역할 할 일 있냐? 아무튼 아, 나 근데 등산은 진짜 너무 싫어. 제발 가자. 가면 꼬고 싶어. 그러면 등산 말고 거루랑 같이 이 트레킹이라도 하자. 좀 낮은 산. 낮은 산? 어디로? 가까운 데로. 그러니까 어디? 내가 아빠한테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여기 파주 쪽에 아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심학산이라고 있대. 거기 한번 가면. 아, 맞아, 심학산 있어. 다 같이 가면 나도 갈게. 힘들겠다. 에이, 나를 믿어. 물만 사가면 돼. 다 같이 가면 갈게. 나 건우 가면 갈게. 좋아. 건우야, 아빠랑 등산 가자. 응? 건우 힘들까 봐 걱정이. 뭐 힘들어? 아, 힘들지. 아, 건우, 야, 얘. 요즘에는 얘. 얘 튼튼한 대한민국 남아야 왜 자꾸 그렇게 약한 온실 속에 화초처럼 기르려고 그래. 당연하게 기르려야지. 남아야 저희 극복 산행 한번 하는 거야. 둥근 해가 떴습니다. 얼른 가자. 오늘 등산 가기 한 날이다. 건우랑 가자. 건우 뭐해 여보? 밥 먹여야지 오늘 등산 가는데. 아니, 늙으신 아버지는 안 챙겨? 아니, 아까 샌드위치 먹지 않았어? 그건 아침밥이고. 그거는 말 먹여주고 나는 뭐예요? 오면 오면 아, 오면 먹자. 와, 뭐 고기 좀 주고? 귀여워. 그거 많이 먹어. 나는 물이나 그냥 몰랐네. 얻어먹기는 글렀다. 아빠. 네. 나와봐. 내가 선물 줄게. 뭐야? 엄청 커. 풀무원? 등산 가기 전 내가 선물을 주는 거야. 오늘 특별하게 까봐.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겠지? 안 줄래. 아니, 그래서 야, 안 줄래. 이 줘. 어, 뭐가 이래 무거워. 오, 진짜 크지? 우와, 뭐야 이거? 관절 기능성 원료. 어? 관절? 뭐야? 액상으로 돼 있는 거 같아. 원상? 액상. 역시 홈쇼핑 전문가는 찔리네. 이거 세 개 들었네. 엄청 많네. 와우, 와우, 당신 완전 선수네. 어떻게 액상인지 알아? 이거 묶으면 좋다는 거야? 아빠가 이제 관절에 신경 쓸 나이잖아. 진짜 지나치고 나이가. 아빠 계단 오르기나 등산에도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관절 때문에 걱정하잖아. 갔다 오면 뻑뻑은 하더라만. 근데 무리하게 해서 그래, 아빠는. 그래서 내가 관절 건강을 챙겨보라고 준비를 한 거야. 아이고, 이 인분이 훌륭하네. 풀무원 알지? 풀무원이야, 잘 알지. 어, 풀무원에서 나온 건강기능식품이야. 어, 그래? 아, 근데 이거 성분이 뭐지? 자, 한번 카메라에 비춰주세요. 관절 청춘. MSM, 칼슘, 마그네슘 세 가지 원료가 모두 들어있는 거야. MSM이 뭐예요? 내가 찾아봤는데 식약처에서 관절이랑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성분이야. 이게 미국 FDA에서 MSM 원료에 대한 안정성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했고, 요거는 MSM 원료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고 제품에 대한 인증은 아닙니다. 근데 이 관절 청춘에는 MSM이 식약처 1일 섭취량 기준 최대 함유량 2000mg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에
하루에 한 포씩만 먹는 거야? 응. 몇 끼 먹으면 안 돼? 응, 안 돼.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관절이나 연골 같은 것은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복원이 안 된대.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애끼래. 맞아. 근데 내 생각은 애끼다 똥 될 것 같아. 아니야, 애껴야 돼. 아니야, 맛이나 한번 보자. 어, 먹어봐. 취한다. 잠시만요. 여기 홀쭉해. 야, 근데 이거 옷을 많이 묵어본 느낌이다. 맛있어? 야, 몸에 좋은 거에서 쓴 법이요. 이거 뭐 맛으로 먹냐? 맛으로 먹으려면 콜라 먹지, 뭐 이런 거 먹냐? 근데 이거 꼭 우리만 먹는 거야? 엄마, 아빠만? 너도 뭐 틈만 나면 뭐 무릎이 아프니, 손목이 아프니, 무엇이 아프니 그러는데 손목이 우리만 좀 아프다 그래. 너희들은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예린 것들은? 아니야. 저 마우스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 그러잖아. 나도 먹어야 돼, 이거. 지금 내가 편집하느라 손목이 너무 불편해. 아빠보다 내가 더 먹어야 될 수도 있어. 이게 꼭 엄마, 아빠들 뿐만 아니라 딸들도 이렇게 뺏어 먹으면 돼요. 어쩌면 우리가 더 창창하게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20대, 30대 분들도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염려 그러세요. 뒤질래? 조금 쓰긴 쓰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풀몬 멋있어. 왜? 회 달달하게 만들었으면 애 새끼들이 다 뺏어 먹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맞다. 어른들 전용이구만 딱 보니까. 파이팅! 관절 청춘! 저희는 심학산, 파주 심학산에 왔어요. 뜨겁긴 한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스토바이 주차장이니까 이걸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스토바이에서 정상공단에 갔다가 내려오면 됩니다. 오, 길이 예쁘다 그래도. 건우 발 아픈 곳에서는 들다. 강하게 키워야 된다. 자꾸 그래. 강하게 키워야 된다니까. 우주 전쟁이 일어나면 저도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돼. 우주 전쟁 일어나도 내가 보듬을게. 건우 제일 잘이야. 아, 그래? 쟤가 체력 제일 좋으래야. 건우가 맞아. 체력이 제일. 건우 기다려. 가자. 꽤나 산이네. 야, 이러면 등산도 아니야. 건우야, 너 왜 이렇게 잘 가? 조금 해가지고 쫄래쫄래 잘 가네. 야, 발이 네 개라니까. 와, 계단이 꽤 많아요. 아, 오늘도 속았다. 와, 엄청 땀 나는데? 야, 너 혓바닥 빠지겠어. 어머, 잠깐, 꼬리에 막 뭐가 묻어. 뜨거. 뭐야 이게? 너네 힘들면 말해. 나 다 꺼질 건 아닌데 내가 먼저 퍼질 것 같은데. 270m만 가면 돼. 엄마 아빠가 부지런히 가자고 그럴 때 부지런히 가야 돼. 나중 되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 엄마 아빠 나이에. 알았냐? 일이 힘들어도 땀 한번 쫙 빼고 나면은 얼마나 아빠가 성성할 때 한번 가자고 하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따라와 주는 게 효도예요. 건우 잘 들었어? 건우는 당연히 따로지. 야, 건우 같이 가. 저 새끼는 아직도 관절이 성성하네. 건우, 너는 아직도 관절이 성성해?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너도 좀 관절에 신경 써야 돼, 새끼야. 아빠랑 오래오래 산책하려면은. 건우도 관절 그거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먹이자. 야, 사람도 못 먹어서 죽겠구만. 너희들 진짜 배부른 소리 하냐? 아이고, 세니 아빠, 그건 아니지. 이거는 건우하고 오래 있으려면 건우를 튼튼하게 해줘야. 아니, 그럼 건우 이 새끼는 이발도 나보다 비싸고 뭐든지 더 비싼데. 병원비도 더 비싸고. 내가 아빠는 강아지 키울 자격이 없다. 아니야, 근데 또 이러면서 다 하잖아. 진짜 짧고 굵은 코스. 아빠, 나 오늘 괜히 싫었어. 내가 그렇잖아, 등산할 때 씻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땀으로 샤워를 다시 했어. 그래. 그치? 이런 소나무들이 산악장에서 전경이 너무 크니까. 자, 그럼 이제 먹네. 아니야, 아빠 뱃살 좀 넣어. 하나 둘 셋. 야, 관절 청소 하나 더 먹자. 안 돼, 그거 하루에 한 개씩이야. 그러면 네 엄마 하나 드려라. 아, 네 엄마는 안 드셨어. 아, 그래, 엄마 먹을래? 이게 뭐라고? 칼슘?
이거 한 포로 MSM, 칼슘, 마그네슘 세 가지 섭취가 가능한 거야. MSM은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고,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 그리고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다 함유가 되어 있는 거지. 특히 칼슘이랑 마그네슘 비율을 2:1로 배합을 했다는데, 이게 칼슘의 체내 이용률을 높이는 비율이야. 아... 이해하셨나요? 밑바닥에 좀 깔렸는가? 안 깔렸어. 왜? 장미 먹으려고? 아 씨! 아파. 안 돼, 여기 루즈 묻어서. 그럼 이거 맨날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꾸준히 먹으면 좋으니까 아빠 이제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 먹어야 돼. 누가 챙겨 먹을지 모르냐? 없어서 못 먹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줬으니까 잘 먹으라고요. 아무튼 관절 건강을 챙기면 좋을 부모님이나 아니면 출산 직후에 뼈가 약해져 있는 여성분들에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껍데기긴 한데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선물이 고민된다 하면은 요 풀무원에서 나온 관절 청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얼마냐? 이거 겁나 좋은 거네. 야, 가격은 먼저 나한테 이야기했어야지. 왜? 난 네가 맨날 만원, 2만원짜리 티셔츠 쪼가리 주니까 이번에도 대충 그런 건지 알았지. 근데 이거 좋은 거네. 그래, 이거 좋은 거야. 제가 맨날 사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뭔가 특별한 날에 고급 선물을 하고 싶다, 이번에 선물에 힘 좀 주고 생색 좀 내고 싶다 할 때 드리기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선물로 주지만 원래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는 거야. 이거 다 먹으면 이제 아빠가 사 먹어. 야, 오케이. 우리 몸은 우리가 잘 챙길 줄 알고 사 먹을 줄 아니까 머니만 통장으로 보내. 야, 이거 근데 마트에 가면 파냐? 아, 아니 아니, 마트가 아니라 그 풀무원 녹즙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 돼. 우리 집 주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가맹점이 나와요. 아까 네가 그 뭐 저기 부모님들한테 선물하면 좋다 그랬잖아. 어떤 부모님들인지 나이가 먹으면은 관절이, 아빠도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 등산 잘 다니고 그래도 뭔가 좀 삐그덕거려, 솔직히 말해서.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어가면. 그 대신에 조금 더 보탬이 되라고 이런 거 있으면 부지런히 먹고 싶은 거지. 요거 나이 드신 부모님들한테 더 늙어가기 전에 이거 먹을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지금 우리만한 나이 부모님 저기 하신 분들은 좀 무리가 되더라도 반드시 선물하세요. 아니, 그리고 선물도 선물인데요, 그 부모님들 직접 사드세요. 자, 이제 저희 내려갈 거예요. 아니, 건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계단이 경사가 얘 관절 걱정돼. 걱정도 팔자다. 그거는 아직 너희들보다 훨씬 쌩쌩해. 너희들이나 조심해. 이 정도는 운동 수준이야. 봐라. 얼마나 잘 가냐? 아니, 잘 가는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거 목이 엄청 없네. 모자를 끌어줘야 되는데. 야, 모자 좀 끌어줘. 그건데? 어!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못 떼어줘. 뭐. 여기 뭔가. 잠깐만. 어떡해? 여기 어떡해? 잠깐만. 아, 그냥 털어. 아, 잠깐만. 미안해. 너는 벌레가 너를 잡아 먹겠다. 너는 씨, 아빠가 벌레 맥해도 이렇게 이타발 할래? 빨리 거시기 하지. 어떻게? 아빠 몸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못 잡아. 이렇게 가족들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게 인생이죠. 맞아요. 친구들 다 필요 없어 이제. 언제까지 내가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아빠 친구들 관계 좀 잘 해놔. 친구들 필요 없어. 팔팔한 니들이 있는데 니들하고 다녀야지. 너랑 같이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 너도 함께 해야 돼. 애 평생 우리랑 같이 산대. 아, 진짜?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대. 이제 마음이 변했어. 우리 평생 산악회야, 우리. 평생 산악회야? 당신 자꾸 얘 힘들어 그러는데 얘는 네 발로 걷잖아. 자, 우리가 등산 갈 때 몸 배낭 메고 힘들 때 스틱 지팡이를 두 개 짚잖아. 그게 네 개로 오면 힘이 덜 들어. 얘는 덜 들어, 우리보다. 두 발로 가는 거보다. 완전히 좀 설득력 있다. 그러게. 아니, 뭔가 이상한 소리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우리가 나이 먹고 힘 없으면 노인들도 지팡이 짚고 다니지. 다리 두 개로 힘드니까 다리를 하나 더 넣는 거야.